이거 잘하면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낮으니까 좀 그렇구나. 그렇지. 네.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저쪽에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근데 좀 이상한 거 같아. 네네. 네. 이렇게요? 쌤 여기 계시고요. 아니, 차라리 나를 본다 생각하고 해도 괜찮고. 네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경기 북부 경찰 공무원에 합격한 28살 최낙영이라고 합니다. 성적은 요번에 한국사가 70점, 영어가 80점, 형법 70점, 형소법 75점, 그리고 경찰학 70점 맞아서 요번에 합격했습니다. 합니다. 네. 전지현 스파르타 영어 300과외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일반 그냥 대형 학원에 일반 과목 들었을 때 그때 좀 제 실력이 낮아가지고 따라가기 어려워서 개인 과외를 찾아서 1대1 개인 과외를 했었는데 좀 비용만 비싸고 별다른 효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또 월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정도였는데 두 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더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소수 정예로 그리고 주 3회 정도 할 수 있는 학원은 어딨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수강하시게 된 반하고 언제 수강하셨는지. 네, 저는 총 4달을 다녔고요. 2015년 시험 보기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적용반 2달 다니고 실전 기출반 2달 다녀서 총 4달 다녔습니다. 4개월 뒤에 점수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하죠? 점수는 보통 그 학원 다니기 전에 과외 1대1 과외를 했었는데도 그때 잘 봐야 막 55점 이래 보통 4,50 나왔는데 이제 학원 다니고부터 80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하시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건 우선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뭔가 친구처럼 좀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자상하게 대해주셔서 좀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고 또한 수업 방식도 질문식으로 해주셔서 제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론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므로써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독해 시간에는 직독직해를 손으로 직접 써서 많이 좀 시간이 숙제가 많은데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혼자 모의고사를 풀거나 실전 진짜 시험장에 가서도 제 스스로 그게 습관이 되어서 혼자 직독직해가 쭉쭉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아침마다 학원에 오자마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안 외울 수가 없고 또한 단어를 잘 보면은 선생님께서 작은 상품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전 기출반에서 기출 프리반이나 동영 모의사를 수강했던 건 어떠셨어요? 실전 기출 때는 선생님께서 경찰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또한 어떻게 문제가 적용되는지 많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를 풀므로써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또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또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세요. 우선 처음부터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공통 과목이 이렇게 중요한 걸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좀더 빨리 합격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시고 많이 외롭고 힘드실 텐데 부모님 생각 한번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어렵다.